대박.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비주얼 장난 아닌데? 와! 강호다, 강호! 찰지겠다. 그럼 얼마나 쫄깃할 거야? 엄청 쫄깃하죠. 사랑해요, 연어! 이게 뭔가요? 연어야. 겉에 있는 게 연어예요? 와,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예쁘다. 뭔가 터지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넣으면 연어 알이. 참치 대뱃살! 이게 아무래도 기름지고 고소한 부위가 뱃살이잖아요. 아, 저건 진짜 입에서 아예 녹아내리잖아. 참기름 싹 말라가지고. 싹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나는 진짜 그냥 이렇게 먹으면 와, 진짜 충고인다. 맛이지, 이런 거. 와! 와, 우나기! 장어 초밥. 간장 양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빛나고 있어요, 장어가. 대하새우. 왜 이렇게 커? 크다! 진짜 큰데?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지금 막 이렇게 화면 속에서 빼먹고 싶어요. 소고기 초밥! 소고기 초밥! 야, 부채살이라고? 아, 그냥 먹는 거 와. 와, 진짜 충고인다. 묵은지가 광어초밥 위에 묵은지 올라간 거. 소금 초밥 진짜 잘 어울리잖아. 우와, 눈돌아 간디. 이게 볼게요. 일단 굽고. 뒤쪽도 고루 놔줘요. 네. 이거 하면은 1번 거 준비는 끝나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대결팀 입장합니다. 오늘 식사하시러 오셨구나. 네네네. 오, 대박. 너무 맛있겠다. 오. 일단 먹어볼까요? 바로 먹을까? 자, 저희 60분 시간 카운트 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와, 맛있어, 맛있어. 이 광어가 탱글탱글하네, 진짜. 대박, 대박, 진짜 커. 오, 그니까 너무 진짜, 진짜 지금까지 본 초밥 중에 제일 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지금 막 이렇게 화면 속에서 빼먹고 싶어요. 말리는 새우를 쏙 빼먹네요. 진짜 두껍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좀 작은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쫄깃쫄깃하고 그 새우 맛이 진해, 좀 더. 대하라서 그런지. 느껴진다. 느껴진다. 와, 맛있어, 맛있어. 아, 육회 아부리. 육회 아부리? 육회 아부리. 아, 비주얼만 봐도 맛있어. 이거 진짜 근데 비주얼이 와. 대박이다, 진짜.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오, 맛있겠다. 어머, 어머. 살치스럽다. 와, 야, 너무 맛있겠다. 쫀득쫀득하고 신선하고. 너무 맛있다. 비주얼만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이거 이렇게 찐이다. 맛있겠다. 와. 집중 참치.
삼치 뭐야? 이게 이제 아카미라고 딱 먹었을 때 이 참치의 그 부드러움과 약간의 달달함. 진짜 두꺼워. 와 맛있겠다 진짜로. 와 너무 부드러워. 식감 예술이다. 이게 참치가 좀 두툼한데 그냥 입에서 벌써 녹아? 녹아내려. 다 먹었어. 아 나 다음에 나 다 먹었어? 딴 거 먹어 이제 먹. 아 나 장어만 먹게. 이게 황새치 아부리라는 거야. 처음 보는. 와 이게 특별히 그렇거든? 분량 확 나.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장어 네 개 다. 네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아 말리가 지금 자, 장어 초밥을 스태면에 좋죠 지금 장어 초밥 갑니다. 색깔이 되게 좋으셨어요. 완전 두껍다 나는. 민물장어라서 훨씬 더 부들부들할 텐데 야들야들하고 민물장어 꼬리 쪽으로만. 이거 뭐예요? 그거는 광어 지느러미. 아 이게 지느러미구나. 네. 보통 이제 앵가라고 부르는 것들. 아~ 그 귀한 건데. 그러니까 네. 먹어야지. 또 이제 아미가 약간 흰 생선살을 좋아하거든요. 회장님, 네. 이거 세 개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우상갑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 나도 우상갑 초밥 먹고 싶다. 안 돼 안 돼. 응, 내가 먼저 집었어. 감사합니다. 우와 다섯 개 한꺼번에. 우와. 기다리는 동안 치킨도 좀 먹어봐요. 와 죽여준다 진짜. 와 진짜 신선하다. 맛있겠다. 이제 스피드 붙었다. 어 이거 불, 아미 붙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막 넣어요 그냥. 아 뒤늦게 아미가 착착 올라가고 있어요. 간장새우 대박 비주얼. 간장새우 쫀득쫀득하다. 자 지금 안에 제작진이 들어가 있는데 제작진이 들어가서 이 슬레이터를 박수를 한번 크게 치면 대결이 종료가 됩니다.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5, 4, 3, 2, 1 종료! 썸머트 팁으로 네. 왕중왕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네. 1차 예선에는 과연 최종 몇 개나 먹었을지 와. 자 예선 1차 팀 그러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차전 1위는 반말리! 이야 1등 1등! 자 114개입니다! 114개요? 자 그러면 서유비와 아미가 남았습니다. 서유비 98개 먹었고요. 축하합니다. 아미 102개! 저 냉동은 제가 할게요.
깔끔하다 인테리어. 진짜 하얗다. 와 진짜 이거 빔 와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나? 어머 어머 너무 하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 가게가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후배 팀 제일 예쁘네. 어딘데요? 들어왔다. 레스토랑. 세 분 아이돌 그룹이신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오늘 약속처럼 깔맞춤을 하셔서. 뭐야 진짜 맛있겠다. 와 기준 장난 아닌데? 엔가 와봐. 100 그릇이 뭐야 200개도 먹어야겠는데? 60분 스타트! 소용이 들어갔고요. 선생님 이거 계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뭐예요? 그거 갈릭 소스. 와 입에서 녹아. 진짜 부드럽다. 약간 초밥이 매우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입에 넣기만 하면 녹는데? 와, 그냥 두부 같아. 도움이 됐어. 잘 먹겠습니다. 와, 연어. 매운 연어 아부리. 오, 위에 매운 소스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연어 백살이. 네, 그 연어 백살. 와, 이거 그냥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뭐예요? 진짜 대박.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약간 초밥이 매우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어머. 그리고 연어는 그냥 위에 넣기만 하면 녹는데? 이거는 도움이 됐어. 와, 연어. 연어 아부리. 위에 매운 소스가 올라가 있는 건데? 이건 연어 뱃살이에요? 네, 그 연어 뱃살이에요. 사실 이거 계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뭐예요? 미쳤다고. 그거 갈릭 소스. 이거는 도미 뱃살. 일장 먹갱이 두 번째. 두 번째 피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어이죠. 이거는 파치. 와. 도미 뱃살 그냥 입에서 녹아. 와 왜 이렇게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녹아. 넣기만 하면 녹아.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노란 게 유자인가 봐. 네, 소가 뾰족해요. 아 소영이 지금 뭐를 그렇게 맛있게 잡고 있나요? 아 유자 광어. 소영이 지금 광어 잡았죠? 유자 광어인가요? 유자 광어. 유자 광어. 어머 어머. 유자 광어 완전 신선해. 완전 상큼하다, 상큼해. 일단 이건 뭐예요? 와, 유자 광어. 이거 유자향. 장난 아니야. 유자향이 얼마나 좋길래 먹갱이 수양요원한테 맡아보라고 이렇게 전달해줬네요. 맡아보라고 안 하는데. 아니요, 맡아보는 건 하는데 주지는 않지. 음식을 주지는 않지. 야, 맡아만 봐라 이렇게는 하지. 땅고소해. 근데 이거는 광어 유자인가요? 그거는 황새치 아부리예요. 네, 코가 뾰족한 새치예요. 하여튼 이건 뭐예요? 그게 황새치 빙살 아부리. 황새치 아부리요? 와, 도미 뱃살 그냥 입에서 녹아. 와, 이렇게 부드러워? 와,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사탕으로. 황새찌. 황새찌 아부리 먹어봐. 맛있겠죠? 와. 아, 이거 식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황새찌 아부리 먹어봐. 맛이 미쳤어. 와. 어떤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저기 지나간다, 맞았지? 저기 지나간다. 약간 치즈처럼 생긴 거. 그거 완전히 부드럽고. 먹어봤어, 언니? 응. 식감 장난 아니지. 나도. 막 소복소복해. 약간 도토리묵이랑 무슨 그 뭐야 찹쌀떡의 중간? 찹쌀떡의 중간? 와. 와, 아니 지금 오늘 먹갱 표정이 와. 먹었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표정이 밝은 거 같아. 너무 맛있다. 이건 말 필요 없다. 그냥 입에서 먹갱이 입맛이 좀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죠. 어린이 입맛인데. 회에 있어서는 또 까다로운데 맛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찐맛인 거죠. 인정한 건가요? 인정이죠.
그 연어 알 이쿠라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모양이 너무 이쁘다. 꽃 같다.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니? 이쿠라. 와, 비주얼 대박이다. 이쿠라 오야코. 이거 완전히 무슨 진짜 어머 어머 세상에. 그거 말이죠. 입안에서 지금 소영이 소영이 잡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와. 어때? 톡톡 터져? 녹지 녹지. 내가 말했던 그 맛. 톡톡 터지면서 퍼져. 간이 쫙 빼. 와. 연어의 쫙 빼. 아 맛있겠다. 연어 알 너무 맛있다. 나도 먹고 빨리 먹어야겠다. 모양이 너무 예뻐. 아 수양이 뭐 하나 집어 왔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와 맛있어. 와 가리비 맛있어. 감자지 그거. 감자 가리비.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다 합치면 10개. 와, 이 완전 푸딩 그 자체다. 와. 완전 고소해. 입에서 녹는다. 와, 와 가리비 진짜 퉁실퉁실하다. 와 치즈랑 어떻게 이렇게 크지? 완전 배야 배야. 너무 맛있어. 오도로 드시기 전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메카도로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아 소영이 밥 봤어요? 야. 일어나서 그걸 하면서 대하새우를 쏙 넣는 거. 아 소영은 손으로 가네요. 그쵸 이게 손으로 먹어야 돼. 손을 깨끗 내 손인데 뭐. 아오 소영 뭐야? 소영 들어갑니다. 방금 소영이 먹은 게 황새치 등살 초밥. 황새치 황새치는 와. 아, 귀한 걸 먹었네요. 황새치 등살 17,000원. 네. 아, 1,700원. 1,700원. 두 피스 1,700원. 마음껏 먹어도 되죠? 제일 1,700원이면 뭐. 소고기 초밥 3개만 더 주세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어, 알겠어요. 네. 알았죠. 맛있어져라 하면서 구워주세요. 네,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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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고기 드릴게요. 몇 개 드릴까요? 두 개 드릴게요. 네.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맛있지? 야, 소고기 이쁘네. 진짜? 나도 먹어보자. 와, 소고기가 진짜 장난 아니지? 스테이크야? 스테이크. 100개가 넘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앞팀보다 빠른 속도예요, 현재. 빠릅니다. 진짜 없어요 초밥이 지금. 아... 레일이 텅텅 비었네요. 자 이제 최종 스코어를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영부터 갑니다. 소영. 와 53개. 소영 축하. 잘했다. 자 먹갱과 수영. 먹갱과 수영과 대결이기도 하지만 우리 말리 역시 맞아요. 말리가 114개였거든요. 그렇죠. 둘 다. 앞자리부터 갈까요? 앞자리부터 오! 1! 100은 넘었어! 일단 100은 넘었다 넘었어, 역시 자! 대박